남대현이라고 합니다. 한마바퀴 선수랑 지영민 선수 이제 응원하러 왔습니다. 그냥 재밌는 승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전적 빼고는 아마추어에서는 이제 오늘 형민이 그 경기 보러 왔어요. 아. 형민이랑 네, 같이 동고동락 했는데 네. 저는 성남에서 왔어요. 저 팀마르코에서 응원했었어요. 목청 터지게 형민이만 응원하려고 했어요. 네. 그럼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형민아! 얘기해주세요. 팔찌 보여주세요. 팔찌. 자, 안 그래도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I love Korea, I love the fans, and I love the food. And yeah, I'm just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from back home. Thank you. 나도 마음에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오른쪽 눈 하나로 싸웠습니다. 약간 억지로 스토리라인을 만드는 건가 싶었는데 지금 두 분이서 좀 감정이 점점 살아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체험관 차릴 때 말씀드렸죠. 혹시? 제가 이기는 지는 저는 허전한 경기 만들어도 된다고 약속했었고 저는 다행히도 그래플링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가 바뀌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대결을 다시 받아주겠다고 했으나 춘천대전은 오히려 하마바퀴를 도발하며 그를 잡고
많은 부담감을 느끼면서 준비했는데 그 덕분에 어떻게 선수로서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저 제가 아직 명분이 없으니까 제 뒤에 경기를 해서 그 명분을 살아서 다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치면서 나와 일단. 어이 나이스 한 번 더. 간다. 다시. 힘 빼지 마. 밀어놓고 그냥 쳐 계속. 투투. 힘 빼지 말자. 3분 남았다. 3분. 브레이크. 오케이. 사타. 움직이. 사타. 움직이. 사타. 네가 먼저 쳐. 네가 먼저. 얘기해. 감독님 한번 일단 허드 선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길 줄 몰라. 천안장을 KO 시킨. 그 지영민을 1라운드 오늘 이 자리에서 KO 시킨 한마 마키 올라와 마키 어딨냐? 배드가이 선수가 복귀한다고 하면은 배드가이 선수랑도 붙을 의향이 있고요. 배드가이 선수가 아직 몸 부상이 안 나왔다면은 방금 말한 대로 코아키는 타카이로 제 2차전 블랙컴뱃에서 이 트래피 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5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정우 선수 오늘 경기 어떠셨습니까? 1등급 메가 이벤트로도 그 숫자가 차지 않는다면 제가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원피스의 대사죠. 해정왕 선수의 입장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가사죠, 가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계속해서 꿈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팬분들께 격려! 블랙컴뱃 플라이급 챔피언 라이퍼 선수 양수 파이팅.